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학설을 비판할 때면 마음의 괴로움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선이란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난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낱낱이 들춰보는 것도 아마 좋은 일일 것이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것까지도 부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며 또 생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친하지만 그 친구보다도 진리를 존중하는 편이 더 한층 경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승이나 친구보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친하지만 그 친구보다도 진리를 더 존중하는 것이 더 경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학설을 비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도 함께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드러나네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달다는 붙은데 달디 쓰다도 있네요. 아, 달다 쓰다. 달다 쓰다. 말이 없다. 달다 쓰다. 말이 없다. 달달 외우다. 달달 외우다. 달달 외우다. 달달 외다. 달달 외다. 달덩이. 달덩이. 돌덩이. 돌덩이. 납덩이. 납덩이, 흙덩이, 흙덩이, 달덩이 같다, 달도지, 해도지, 달도지, 해도지, 달동네, 산동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달놀이, 달림, 해님 가지고 사이쇼도 없어요. 해님, 별님, 달디달다는 붙어요. 근데 달다쓰다는 띄어요. 달다쓰다 말이 없다. 달림 띄고 공주, 달달 띄고 외우다, 달달 띄고 외다, 달덩이, 돌덩이, 납덩이, 흙덩이, 달덩이 띄고 갔다, 달도디, 달도지, 달도지, 해도지, 달동네, 산동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내장사요. 내장사. 내장사. 백두대간 길목에, 의 안에 되죠. 백두대간 길목에 고요 깃든 산사의 모퉁이에 다다르면 풍경 소리,
귓가에 찰랑거리며 전해주는 귓가에 찰랑거리며 그냥 전해주는 없는 게 낫겠는데 무언의 신비 더듬이죠 틈 더듬어 뛰고 간다 이렇게 동백 치고 나면 동백 치고 나면 벚꽃이 길 만들어주는 한켠에 두손 모으는 불심의 불심 두손 모으는 불심 흔들리는 여정 잠시 불심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는 여정 잠시 흔들리는 여정 잠시 멈춘다. 사각기와의 색임에 깊은 배리의 햇살 피어나고 산사의 허리 감싸주는 불경이 산새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진다. 흩어지고 모아지며 반복되는 이치를 넘어서서 바라불경의 시면 깊고도 깊은 우물 띠고서 그속 아니야? 깊고도 깊은 그 속의 신비가 숨겨진 하지 말고 그냥 파란 하늘의 자비를 기다린다 그러면 되잖아요. 수많은 수는 접두사예요. 접두사니까 붙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비춰지고 걸음마 다지는 이 자리에 평온의 기운들이 그냥 다지는 평온의 기운들이 마음과 마음 연결하고 홀가분해지는 아침 햇살 인사에 모두 내려놓다 붙여요. 내려놓는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내장사요. 내장사. 송은. 백두대간 길목에 고요 깃든 산사에 모퉁이에 다다르면 산사를 썼네요. 풍경소리 귓가에 찰랑거리며 무언의 신비 더듬어간다. 동백 치고 나면 벚꽃이 길 만들어주는 한켠에 두손 모으는 불심의 가장자리에 흔들리는 여정 잠시 멈춘다. 됐죠? 사각 기와의 색임에 깊은 배려의 햇살이 피어나고 여기 산사 있잖아. 아까 산사를 써먹었단 말이야. 산사, 절. 산허리 그럴까? 산허리. 산허리 감싸주는 풀경이 산새 울음소리가 어우러진다. 흩어지고 모아지며 반복되는 이치를 넘어서서 바라불경이 쉬면 깊고도 깊은 그 속의 신비가 파란 하늘의 자비를 기다린다. 수많은 얼굴들이 비춰지고 걸음마 다지는 평온의 기운들이 마음과 마음 연결하고 홀가분해지는 아침 햇살의 인사에 모두 내려놓는다. 됐죠? 내 친구요.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잊을 수도, 미워할 수도, 보낼 수도, 잊을 수도, 미워할 수도, 보낼 수도 없는 그대에게. 오늘도 누워서 그려보는 얼굴. 얼굴. 보낼 수 없는 그대. 그대. 오늘도 누워서 그려보는 얼굴. 얼굴. 그려보는 얼굴마다 티절거리며 손꼽 장난 하던 날, 곱게 물들었던 날들,
각각 자리로 제각각 자리로 떠나. 천사 같은 이들과 남편이랑 잘 살아온 흔적들, 똑같이 고운 머플러 하얗게 쓴 얼굴마다 미소 잊지 않고 꼭 잡은 손 알롱달롱 끄집어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뜨거운 눈물 두 볼 적실 때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굴곡마다 웃고 웃으며 살아낸 그 세월, 언젠가 한 번쯤 큰 방에 모여 못다한 가슴 털어놓고 술잔도 기울이며 찰진 입담으로 농담하며 배꼽도 잡아보자. 그날 서로의 어깨도 기대보며 잘 살았다는 위로와 칭찬도 나누며 고운 모습 보여주어 고맙다는 인사도 나누고 흘러간 물 같은 세월을 더불어 소중한 버디서 축복되는 오늘 우정의 그 길에서 그냥 한 년으로 해버릴까? 잊을 수도 미할 수도 보낼 수도 없는 친구들이구만. 친구들 보낼 수 없는 보낼 수도 없는 이할 수도 보낼 수도 없어. 그래야지 없어. 오늘도 누워서 그려보는 얼굴마다 지랄거리며 손꼽장난하던 손꼽장난하며 곱게 물들었던 날들, 이제는 제각기 자리로 떠나 천사 같은 애들과 남편이랑 잘 살아온 흔적들, 똑같이 고운 머플러 하얗게 쓴 얼굴마다 얼굴 잊지 않고 꼭 잡은 손 알롱달롱 끄집어내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알롱달롱 끄집어내는 이야기 뜨거운 눈물 두 볼 적실 때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굴곡마다 웃고 웃으며 살아낸 그 세월, 언젠가 한 번쯤 큰 방에 모여 못다한 가슴 털어놓고 술잔도 기울이며 찰진 입담으로 농담하며 배꼽도 잡아보자. 그날 서로의 어깨도 기대보며 잘 살았다는 위로와 칭찬도 나누며 고운 모습 보여주어 고맙다는 인사도 나누고 흘러간 물 같은 세월, 더불어 소중한 버디서 축복이 되는 오늘 그 우정의 그 길에서. 그럼 되지. 여름 휴가요. 디카신가요? 여름 휴가. 흐르다 지친 8월의 끝자락에서, 계절의 끝자락에서. 긍정의 선율은 바다의 수면을 펴고, 푸른 계절 품고 조율된 감성은 공감 열어 조용히 숨 고른다. 요건데. 흐르다 지친 계절의 끝자락에서 긍정의 선율은 바다의 수면을 펴고, 푸른 계절 품고 조율된 감성은 좀 그런데, 긍정의 선율이 바다의 수면을 펴자. 푸르게 조율된 감성은
공감 열어. 조용히 숨 고른다. 공감 열어. 조용히 숨 고른다. 이 정도? 여름휴가 아이비. 흐르다 지친 계절의 끝자락에서 긍정의 선율이 바다에 수면을 펴자. 푸르게 조일된 감성은 공감 열어. 조용히 숨 고른다. 됐죠? 뭐야? 디카시예요?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으면 나보고 붙이라고? 나보고 붙이라고? 누가 사랑을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나? 뭔데? 뭐지?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누가 사랑은 길이에 비례한다고. 반론 그럴까? 누가 사랑이 길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나? 그래야 그치? 반론. 강현수. 누가 사랑이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해도 돼. 누가 말했나? 사랑이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나? 반론. 사랑이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나? 됐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 없나? 또 하나?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있는데? 아니야, 있어. 뭘로 갔지? 아까 있었는데요. 있잖아. 소정이실 것이 있었어. 뭘로 갔어? 소정이실 것. 소정희 씨의 디카시가 있었어요. 소정희 씨의 디카시가 있었어요. 요게 소정희 씨의 디카시인데, 이게 생각. 요거인가? 요거지, 요거. 요건 것 같은데?
무거운가? 이건가 봐. 이거, 이거. 힘겹게 가던 뛰고 길. 뒤돌아보니, 허무만 수북이 쌓였구나. 허무만, 요거까? 요건 맞지. 인생. 힘겹게 가던 걸 뒤돌아보니, 허무만 수북이 쌓였구나. 이거지. 이거 같은데? 인생. 교정본. 힘겹게 가던 길 뒤돌아보니. 힘겹게 끄덕끄덕 가던 길 뒤돌아보니. 끄덕끄덕도 좋고. 끄덕끄덕 가던 길 뒤돌아보니. 허무만 수북이 허무만 저리 허무만 응? 끄덕끄덕 가던 길 뒤돌아보니 저리 허무만 수북이 쌓였구나. 됐죠? 요거 응? 인생 어울림. 끄덕끄덕 가던 길 뒤돌아보니 저리 허무만 수북이 쌓였구나. 맞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이거이죠. 생각? 이거지, 이거. 이거. 생각. 교정본. 고향 뛰고 떠나. 고향 떠나 외톨이 신세. 고향 떠나 외톨이 신세, 엄마 품이 그리워. 이거? 고향 떠나 외톨이 신세, 엄마 품이 그리워. 이거 맞지? 생각. 외톨이, 엄마 품이 그리워. 향수. 생각. 향수도 되고. 향수, 어울림. 고향 떠난 지 오래. 신세, 고향 떠나 외톨이 신세. 엄마 품이 그리워.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너와의 독백이요. 너와의 독백. 교정본. 오늘 오후엔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지. 정일이란 중학교 짝꿍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껏 내가 보아온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늘 차분하고 바르게 늘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친구지. 살아가는 친구. 늘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친구지. 내가 알기론 근 20여 뛰고 년 이상 성경 읽기를 계속하며 그 성경 속 말씀 따라 행하고 매일매일 하루의 상당 부분을 성경 공부에 할애하며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살아가고 살아가려
싶고 노력하는 친구지. 이 친구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시킬 때면 난 농담 삼아 이 친구의 평안한 얼굴과 마음이 바로 예수의 형상과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며 흐뭇한 미소 지으며 자랑스레 소개시켜 왔지. 오늘 그 친구에게 내 작은 누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지. 평소 기도라고는 커녕 신의 존재조차 한 번 믿거나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의 갑작스럽고 속보이는 어설픈 기도보다는 이 독실한 친구의 기도발이 조금이라도 더 먹힐까 하는 요량으로 말이지. 서울 경기는 코로나 4단계 비상상황이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보호자 1인 외에는 가족 병문안 출입도 불허되는 지금 코로나 시즌의 또 다른 비극의 이면인 병원들의 상황을 이제서야 피부로 절실히 실감하고 있지. 작은 노인은 이미 종양이 다른 곳으로 많이 퍼지고 정의된 상태라 코로나 비상 방역 속에서 외롭고 긴 투쟁을 이어가야 할 듯하여 이런저런 준비들을 생각하다 보니 쓸모없는 마음만 분주하지. 애지중지 바르고 착하게만 키워왔던 큰아들을 몇 년 전 먼저 보내고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말문을 닫고 한동안 연락 끊었지. 아마 그동안 병원 가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혹한 형벌 내리듯 혼자 고통을 참을 만큼 참았던 게지. 착하기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자기만의 고집불통으로 참 변함없이 밀어냈던 내 작은 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로만 너를 누이에게 소개시켜 놓고는 결국 서로 보고 가지 못할 듯함이 문득 나의 욕심으로 아쉬웠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귓전으로는 각종 루시들이 무심하게 스치듯 들려오지. 산자들의 전쟁 속 애절한 죽음과 정치 속 질투와 시기와 탐욕을 향한 애절한 죽음과 탐욕을 향한 부지럽고 황된 우리 인간들의 몸부림은 오늘도 끝이 없지만 내일 밤에는 언제 찾아가도 늘 평안한 얼굴로 반가이 친구를 맞이해주는 정일이 집을 찾아가야겠다. 그 친구 옆에서 용기 내어 함께 기도해 볼까 하는데 끝없는 무력감 속 내 자의행위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볼 뿐이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했나요?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원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원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세실리아님, 송원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아리스토텔레스 진리, 존중, 경건, 갈등. 네, 네, 줄리님 반가워요. 송원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달디달다, 달달애우다. 해님, 달동네. 세실리아님, 줄리님 반갑습니다. 자, 영권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영권님 반가워요. 네, 아정님, 영권님 반가워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영권님, 모진 계절의 시름까지 있게 하는 시신 멋져요. 착착착. 송원님, 영권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님, 수많은 흔들리는 여정. 줄리님, 시심 좋아요. 송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세실라님, 흩어지고 모아지는 내장사 시심 좋아요. 아정님, 흔들리는. 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영권이 가슴에 품고 휘어지는 생애 함께 하는 버디서 행복하실 테죠. 네, 줄리님 시심 쉬어 좋아요. 세실리아님 친구들 못다한 가슴 털어놓고 고운 모습 멋져요. 영권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권님 송원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하루과연님 교수님 오느님 반갑습니다. 송원님 하루과연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아루꼬야님 반가워요. 영권님 반갑습니다. 아루꼬야님, 아루꼬야님, 아정님, 송원님, 세실리아님, 영권님 반갑습니다. 감자꼬님 안녕하세요. 네, 감자꼬님 교수님 그 사진 아니에요. 그 사진 아니라고? 강아지 사진이라고? 아, 강아지 사진이야? 아, 그래? 아, 강아지 사진이라고? 강아지 사진이라는데. 강아지 사진 요거? 강아지 사진이라고?
아까 강아지 사진 있었는데. 이거? 이 사진이라고? 발로. 사랑이 주루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나? 아, 강아지 줄. 발론 해도 되네. 발론. 감자꽃. 사랑이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나?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아, 아정리 하루과님 반가 반가. 하루과님 강아지 목줄 사진이래요, 교수님. 네. 감자꽃님 제목 그들을 질투한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 사진 맞아요. 감자꽃님 아까 잠깐 엄마개와 강아지 사진 비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정이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소정이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디카시시 멋집니다. 아정님 좋아요. 네, 영권님, 어울림님, 디카시심 멋져요. 아정님, 제목 좋아요. 세실리아님, 향수시심 좋아요. 줄리님, 디카시 의미 있어요. 소정이님, 송원님, 아정님, 영권님, 줄리님, 격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영권님, 여러가지 향이 느껴지는 시 배움합니다. 짝짝짝,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자, 소정이님 했고요. 세실리아님 했고요. 감자꽃님 했죠? 예, 아정님, 했고요. 영꼬님 했고요. 하루꼬님 했고요. 정성스러운 교정 감사합니다. 송원님 감자꺼님 뒷가시 잘못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네. 송원님 강아지 줄 있는 소식이랍니다. 네. 송원님 다 했고, 줄리님 다 했고, 감자꺼님 다 했고. 네. 이거래. 이 사진 진짜 잘 찍었어요. 예, 디카시 사진 중에서 잘 찍은 것 같아. 제일 잘 찍은 것 같아. 예. 디카시 사진 중에서 아주 좋아요. 발론, 강현수, 사랑이 줄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누가 말했냐. 아니, 여 강아지 여 밑에다가 좀 모포 좀 깔아주지. 아니면 여기요. 위에 이렇게 바람막이 상자라도 해주던가. 이거 어디? 내가 가서 해주. 아니, 강아지 집 하나 여기 옆에다 놔두면 좋겠구만. 강아지 집 얼마 비싸도 안 하잖아요. 응? 한 5만원 주면 될 텐데. 강아지가 그 들어가서 살도록 강아지 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어디 동네요? 내가 가야 되겠네. 어? 지금 눈이 왔는데 세상에 눈바닥에 앉아 있잖아. 강아지를 안고. 아니, 강아지 집 한 5만원짜리 하나 사주면 될 텐데. 너무하네. 주인, 여기 묶어져 있는 거 보니까 주인 있는 것 같은데. 이 줄이 있잖아. 쇠줄이. 그러면 주인이 있단 소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눈이 있는 눈바닥에 세상에 새끼 낳는 개를 갖다가 눈바닥에 있게 만드는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강아지 집이 있다고? 어디야? 나 좀 가르쳐줘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 집이 있다고? 있으면 좋고,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야, 그래요. 감자꺼님 동네 지나가다가 찍었다고. 하루꺼야님 두세 무더기 개똥 좀 치워주라고. 알았어. 감자꺼님 강아지 집은 있다고요. 감자꺼님 줄이 너무 짧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 했죠? 네.
자, 그러면요. 근데 이 디카시 사진 아주 좋아요. 점수가 아주 높아요. 만점, 만점. 아주 잘 찍었어요. 아주 잘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천다영 시인의 수선집 근처입니다. 수선집 근처. 구서일동 산 18번지. 무허가 간이 수선집이 있었네. 의수족 아저씨는 십수년째 주일만 빼고 수선 일을 했네. 나는 팔부러진 우산을 들고 찾아갔네. 흐름한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단골집 돌아서다 어둠 속 우두커니 서 있는 입간판에게 물었네. 수척한 얼굴로 속사정을 털어놓았네. 꺾어진 골목으로 어둠 몇장 굴러다니고 영문을 모르는 바람이 틈새를 드나들고 있었네. 맞은편 산뜻한 수선집 미싱 요란하게 푸른 하늘을 받고 있었네. 찾아준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헛걸음하게 해 죄송합니다. 삐뚤한 글씨체가 손잡이 근처에 붙어 있었네. 나는 뜨거운 것을 목에 걸었네. 발길을 돌려 건널목에 섰네. 의수족 아저씨가 손때 묻은 연장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네. 누가 맡겼다 찾아가지 않은 낡은 가방에 망치, 칼, 가위, 쓰다 남은 실, 지퍼, 우산대, 땅으로 기우는 어깨 위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네. 아저씨가 자꾸만 뒤돌아 보았네. 신발 밑창에 친 못처럼 총총하게 박혀 있는 별을 올려다보며 헛기침을 했네. 수선집 근처 굵은 주름살 떨어져 뒹굴고 있었네. 야, 이미지 영상화 아주 좋죠? 이미지 영상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래서 상을 받았네요. 네, 여러분.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수향 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주세요. 여수향 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박덕은. 구분 등 감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주보며 말한다. 고기잡이 배 집어등의 밝음도 차갑고 드센 암초도 정박해 있는 순한 눈빛들도 휘감기는 한파도 모두 그녀의 앞에 있다. 옷소매 걷어붙인 탄탄하고 억센 팔뚝으로 그녀는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며 세상을 다독인다. 안면을 확장해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어머니의 힘은 사실 뒷면에 숨겨져 있다. 비상식량으로 쓰일 지방이 비축된 낙타의 옥처럼 그녀의 구분등은 상흔의 저장고, 난파된 오선의 슬픔, 어부들의 고뇌, 발목 낀 두려움의 나날들, 회안으로 출렁이는 항구, 속절없이 저무는 바닥까지 모두 그녀의 뒷면에서 꿈틀거린다. 그것들의 응축된 힘이 그녀를 단단히 다져간다. 폭풍우 몰아치는 이른 새벽, 영수증 치는 기도, 정한수 떠놓고 험한 물결 찾아들 때까지 거친 파도에 치며 허리굽혀 애타하다 급격히 커지는 그저의 간절함이 바람에 들머리 받고 백기를 연다. 그제서야 사나운 풍랑 한복판에서 잔잔하고도 붉게 물들어가는 고요가 먼 데서 생동한 아침을 끌어올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